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구독자 이명화 어린이가 요청한 소공녀 세라에 관한 동화를 준비해보았어요. 소보루 이모들이 어렸을 때 책장에 끼워진 세계 명작 동화 전집 중 하나였던 동화였는데요. 저 먼 시간 속 추억 속의 책장의 이야기를 소환해준 이명화 어린이 고마워요. 아울러 9월 14일 오늘이 생일인 8살 김다은 어린이 생일도 축하해요. 어머니께서 우리 다은 어린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며 공주 동화를 부탁하셨는데 오늘 소공녀 이야기로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낸 어린이들, 부모님들, 우리 소보루 가족 모든 분들, 오늘 소공녀 세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공주라고 불렸던 그래서 붙여진 이름 소공녀 세라의 이야기. 우리의 주인공 세라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 소공녀. 원작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옛날 영국에는 부자 여학생들이 다녔던 민친 여학교라는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4살부터 13살까지의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이제 7살이 된 세라라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새 여학생이 왔어요. 모두 잘 지내도록 해요. 교장 선생님은 무섭게 생겼지만 세라에게 웃으며 친절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세라의 아빠가 세라를 위해 학교에 돈을 많이 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안녕, 난 세라라고 해. 잘 지내보자. 우와, 제 옷 레이스 좀 봐. 저거 엄청 비싼 건데. 맞아, 저 리본과 양말도 너무 예쁘다. 세라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근무하는 영국의 높은 군인이었어요. 엄마를 일찍 잃은 세라를 정성껏 키웠던 아버지가 세라의 공부를 위해 영국 민친 학교에 보낸 것이었답니다. 세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학교에서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저 선물이야. 어서 바꿔라. 우와, 제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에요. 고마워요, 아빠. 이 인형의 이름을 에밀리라고 짓겠어요. 그렇게 세라의 아빠는 다시 인도로 떠나고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기숙사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세라는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인도에 살며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 나서서 챙겨주는 마음씨 착한 아이였지요. 그래서 언제나 세라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세라가 수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세라의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베키였어요. 베키는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소녀였지요. 세상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좀 더 자라고 깨우지 말아야겠다. 세라는 베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베키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세라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지요.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야, 베키. 난 괜찮아.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땐 내 방으로 와서 쉬어. 알겠지? 정말 고마워요. 세라는 베키에게 케이크도 꺼내주었어요. 베키는 허겁지겁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지요. 베키는 그런 세라가 정말 좋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세라에게 전했어요. 그 사실은 곧 온 학교에 퍼지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곧 세라가 공주가 될 것이라며 떠들어댔지요. 얼마 후 세라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교장 선생님은 세라에게 화려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셨고 예쁜 선물까지 챙겨주셨답니다. 세라, 생일을 축하한다. 자, 모두들 이 파티는 세라의 덕이니까 모두 세라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알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은 곧 밖으로 나가셨어요. 세라는 생일 파티에 베티도 초대했어요. 친구들과 베티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몇 시간 후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세라에게 소리쳤어요. 이 파티는 이제 그만! 당장 모두 치워버려! 그리고 세라는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교장 선생님의 방으로 가니 한 신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세라 아버지의 변호사였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광산도 잘못되었다는구나. 이제 너의 학비를 낼 사람이 없어. 넌 거지와 같으니 앞으로는 다락방에서 지내며 이곳에서 하녀일을 하도록 하거라. 네? 네? 뭐라고요? 세라는 너무 슬퍼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그리고 명심할 것은 일을 잘 못하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아. 알겠니? 세라는 그날부터 허름한 다락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학교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세라를 떠나갔지요. 세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학교를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녀들의 심부름을 하며 지내야만 했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지요. 학교의 하녀들은 공주였던 세라가 이러한 처지가 되자 꼴 좋다며 재미있어 했어요. 하루의 일이 끝나고 다락에 누워 쉬고 있을 때 세라는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아가씨, 저예요. 베티가 들어와 세라를 위로했어요. 아가씨,
힘내세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고마워. 그런데 이제 난 아가씨가 아니야. 너와 똑같은 하녀인걸.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저에게 공주님인걸요. 고마워. 세라는 초라한 다락방에 살았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높은 다락방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자주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사는 쥐의 가족들과 친구하며 지냈지요. 아, 왔구나. 아, 이거 먹어.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도 좀 가져다 주렴. 쥐는 세라에게 인사하듯 한참 쳐다보더니 먹을 것을 들고 쥐구멍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 세라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원숭이 한 마리가 쑥 들어왔어요. 세라는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낯설지 않았지요. 어? 원숭이네? 너 정말 귀엽구나. 그때 옆집 다락방 창문에서 머리에 터번을 칭칭 감은 인도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 인도 사람이잖아? 세라는 아빠에게 배웠던 인도말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숭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실례합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인도 사람은 세라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는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 온 캐리스 포드 씨의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친구의 딸을 찾아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분은 같이 사업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몇 년째네요. 아, 네, 그렇군요.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라와 인도 하인은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세라는 하녀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지요. 그런데 물 웅덩이 속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누가 돈을 떨어뜨린 걸까? 주인을 찾아줘야겠지? 세라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고 있는데 한 빵집 아주머니가 세라에게 말했어요. 주인이 없는 돈 같구나. 그냥 네가 가지지 그러니 하느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 생각하렴. 마침 배가 너무 고팠던 세라는 그 돈으로 빵을 몇 개 사서 나왔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거지 소녀가 세라의 빵을 보고 군침을 삼켰지요. 너 배가 고프구나? 이거 먹을래? 착한 세라는 모든 빵을 거지 소녀에게 주고 말았어요. 학교에 들어가니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이 세라에게 소리쳤어요. 세라,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냐? 일하기 싫어 놀다 온 거지? 넌 오늘 벌을 받아야겠어. 일을 안 했으니 하루 종일 굶도록 해라. 알겠니? 불쌍한 세라는 다락방으로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죠. 그런데 자고 일어난 세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락방에는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고
테이블엔 꽃무늬 테이블보가 깔려있고 그 위에 맛있는 샌드위치와 구수한 차가 놓여져 있었지요. 세상에, 이건 꿈일 거야. 세라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매일 밤 일어났지요. 세라의 초라했던 다락방은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세라는 굶지 않아도 되었어요. 백희도 그 모든 걸 함께 누렸지요. 도대체 누굴까? 우리 감사의 편지라도 쓸까? 둘은 함께 정성껏 편지를 써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 편지는 밤에 돌아오니 빈 그릇들과 함께 사라져 있었지요. 어느 날 원숭이가 또다시 세라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세라는 원숭이를 보살펴 주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캐리스포드 씨 댁으로 갔어요. 마침 세라를 본 캐리스포드 씨가 세라를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원숭이를 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넌 어디에 살고 이름은 뭐니? 네, 저는 민친학교 다락방에 살고 있는 세라 크루라고 합니다. 뭐? 세라 크루라고? 그럼 너희 아빠 성함은 무엇이냐? 랠프 크루예요. 저희 아빠는 인도에서 친구와 사업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찾았구나. 찾았어. 나는 너희 아빠 친구란다. 사업도 다시 잘 되었고 이제야 너를 찾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실 세라의 다락방은 캐리스 포드 씨가 하인에게 세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가엾이 여겨 세라를 도와준 것이었어요. 친구의 딸일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세라야, 넌 이제 아주 부자다. 너희 아버지가 아주 많은 유산을 너에게 남겨주셨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니? 네? 정말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 그런데 백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네 뜻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세라와 백희는 캐리스 포드 씨와 함께 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굶주린 아이들이 없도록 가난한 아이들을 잘 돌보았답니다. 작은 공주라는 뜻의 소공녀는 아동소설로 유명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대표적인 작품이랍니다. 버넷은 주로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썼는데 소공자나 비밀의 화원도 이분의 작품이죠. 이 글을 쓴 버넷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후 작가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힘겨웠던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라의 역경을 더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답니다. 한편의 동화로 그려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세라의 상상력에 대한 부분이 잘 표현되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다락방에 살게 된 세라는 특유의 상상력으로 어렵고 고달픈 상황을 자신이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있다고 상상하기도 하고 다락방의 쥐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기도 했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던 부유했던 한 소녀가 맞게 되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과 바른 심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결과 소공녀는 다시 부유한 신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이 글을 통해 작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해지지 않고 소공녀처럼 꿋꿋하게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과 같은 힘든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 모두를 소공녀 이야기로 소보르도 함께 위로해 드릴게요. 편안한 잠자리를 통해 내일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작은 사랑을 담아 매일매일 선물해 드릴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